하동호 아래는 개천에 가까운 느낌이고 묵개저수지 위는 청학동 계곡 느낌이라. 청학동을 닮은 색깔 고운 묵개저수지부터 아래 하동호까지를 담아봅니다. 곳곳에 계곡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계단과 돌계단 길들이 많아 접근성이 탑인 계곡입니다. 조금만 가능해도 주차할 수 있게 길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게 참 성에 있어 보입니다. 바로 또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. 간단한 공간들도 마련해 놓았고요. 여긴 주차장, 일 잘하는 공무원이 하동에는 많은가 봅니다. 주차장 맞은편 쪽 돌계단길을 이용해 백암동천으로 들어갑니다. 가장 수려하고 깊다는 백암동천엔 하얀 바위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각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수많은 풍상을 견뎌온 바위 틈 사이로 같은 세월로 빚어내왔을 계곡물 울음소리가 더 깊게 들립니다. 주변의 여러 바위와 절벽과 나무와 계곡 물살이 하얀 바위와 함께 형형색색으로 조화롭습니다. 계곡을 감싸고 내려가는 옆 산줄기 모습입니다. 지리산 다른 계곡에 비해 수려함과 자연미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나 여름철 수량이 꾸준해서 계곡에 몸담고 즐기기 좋아 많이들 찾는 것 같습니다.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. 하동호와 청암계곡이 만나는 곳 지암교 주변입니다. 다리 건너편 주차장 외 역시나 주차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많이들 찾으시는 곳이겠지요. 화장실도 주차장 양쪽으로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청암의 여름을 만끽하고 계시네요. 하동호 드라이브 영상으로 마무리합니다.